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올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응,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인 홍수 예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전국 지류 지청까지 예보하고 실시간 하천 수위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합니다.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늘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 침수 예보를 올해에는 광주, 포항,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위험 지도인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한 하천 범람 지도와 1100여 개 읍면동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 침수 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 상황 시 대피소, 대피 경로를 마련하여 도시 침수 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홍수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37개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진입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저지대 등 위험 지역에서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즉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 시 대국민 알림 문자에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 우려 지역 지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특보 발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빈틈없이 알리겠습니다. 기존의 팩스, 문자, 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 즉 V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추가하여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취약한 하천 구역과 하수도에 대해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하천 시설의 제방 손상 여부 및 하천 점용 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는 홍수기 시작인 6월 21일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공사 현장 등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하여 홍수 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점검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 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 바지를 점검 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 대비 물그릇을 확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 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하여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목적 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사전 방류 등으로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원류 위험이 큰 괴산 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더 여유롭게 운영하여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임진강,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 영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과제로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작년 말까지 설치한 8천여 대의 CCTV를 활용하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현장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국가 하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운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에 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 수위 및 홍수 예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현장의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모의 훈련,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5월 첫째 주에는 홍수 안전 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관계 기관까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사전 현장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